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HLB 이야기 나눠볼 건데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 한강시민공원이죠. 서울의 한강시민공원 뒤로 보이시는 게 지금 한강입니다. 그리고 위에 또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으로 전함이 보이죠. 굉장히 멋진 배 전함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 한강시민공원 안에 서울함공원이라는 곳이고 여기에는 전함과 그리고 잠수함 고속정이 있습니다. 입장료 3,000원이고 안에 내부까지 싹 다 이렇게 구경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관광지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잔디밭에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 일단 일반 외부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카스캔 500ml죠. 그게 이제 2,800원인데 여기서 3,500원에 팔아요. 그 점 감안하시고 아마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이게 왜냐하면은 서울을 살아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기를. 근데 놀러 오시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지금 봄 그리고 여름 이제 완전히 더워지기 전에 한 번쯤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뒤로 이제 멋진 해를 뒤로하고 한강 전함 오늘 HLB 알아볼 건데 바로 이제 HLB를 어디서 알아볼 것이냐. 이제 잠수함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서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고속정이죠.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전함처럼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빠르게 기동력이 상당한 고속정에 대해서 그 내부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음성으로는 제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화면은 멋진 잠수함과 고속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제가 자료들을 군데군데 첨부하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첨부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 올라가 유가 급등해. 왜냐하면 전쟁 관련돼서죠.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거의 중동 확전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마스 잡겠다고 시리아에 공습했다가 이란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을 또 이렇게 보냅니다. 하늘로 보내고 그러면서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공격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게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보복 공격을 또 했습니다. 이제 핵시설 주변도 타깃하겠다. 이렇게 또 네타냐후 지금 전쟁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역시 이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유가 급등하고 환율 급등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이 또 뭐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확장세를 띠다 보니까 환율도 올라가는 추세고 그래서 국내 증시, 해외 증시 그리고 중요 지수들 모두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죠. 이게 영상이 아마 이 영상이 토요일 날 올라갈 건데 바로 4월 20일 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날 장이 좀 좋았죠. 장이 좋았습니다. 17일, 16일 안 좋았다가 18일 날 좋았는데 오늘 또 쭉쭉 다들 빠지는 모양새를 그려주면서 HLB 지금 HLB가 강력한 모멘텀이 부여돼서 주가가 빠질래야 빠질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파월 의장 또 매파 발언했어요. 금리 인상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큰일 났다면 큰일 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HLB 장기적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일단은 킵하고 가는 분위기로 가야죠. 왜냐하면은 HLB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모멘텀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소식들 앞으로 쭉쭉 나올 것이고 20년에 지금 어찌 보면은 그 결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터져 나오면 이 힘든 상황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제약바이오 다른 대형주들도 거기에 이렇게 HLB에 힘을 실어주듯이 대장주를 밀어주는 거죠.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지금 어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황에서도 다른 대형주들도 HLB 대장주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자고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고속정과 잠수함을 보면서 HLB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수함함에 도착을 했고요. 이 잠수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제 출입구로 들어가서 결제를 먼저 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잠수함 내부로 들어왔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잠수함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실제 잠수함이 정박을 해놓은 거겠죠. 내부에 이렇게 뭐 TV 같은 게 모니터가 굉장히 많고 보시면은 여기 의자도 있고요. 뭐 장비들이 엄청나네. 이런 장비들을 실제로 사람이 안에서 다 조정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 앞에 회의실인가? 저 가운데로 오래가 발사되는 것인가? 제가 또 군사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침대가 있네. 여기 근데 이게 눕기가 참 좀 그러네. 이게 고시원 침대보다 약간 작아요. 약간 작아 보여. 폭이 그쵸? 아무튼간에 여기에서 저기 싱크대도 있네. 여기서 차도 드시고 하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부를 보면서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HLB 같은 경우 일단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수급이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1월부터 3월달까지의 수급을 살펴보시게 되면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수급이 일단 외인과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또 많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게 시작했고 그리고 개인들 역시 물량을 사수하게 되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약간 빠졌지만 하지만 연기금의 수급이 두드러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화면으로 지금 띄워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빠져나갔던 기관들이죠. 이제 바로 투자신탁이라든지 금융투자 이런 다양한 기관들도 지금 현재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또 수급이 다시 또 몰리기 시작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FDA 승인 NDA 시판허가가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보시면 D-Day 며칠이지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5월 16일을 잡아놓으면 16일에다가 11일 27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빠르게 이렇게 수급들이 몰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수급이 몰려오는 구체적인 이유를 또 옆에 고속정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층에 지금 잠수함을 보고 위로 올라오는 길에 벽에 굉장히 좋은 글귀들이 써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귀들 써 있고 옆에 텐트도 있어요. 텐트를 보실 수 있고 여기 또 잠수함 저걸 뭐라고 하지? 제가 까먹었다. 저것은 바로 바다 위의 모습들을 이제 안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일종의 망원경 같은 거죠. 그 영화에서나 TV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딱 눈을 갖다 대고 망원경처럼 보게 되면 위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자동문을 열고 고속정으로 왔습니다. 참수리 고속정. 저렇게 앞에 발칸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함포가 또 있어요. 굉장히 멋진 독수리죠. 참수리의 문양이 그려져 있고 이 배는 작지만 굉장히 기동성이 좋은 그래서 고속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HLB가 왜 이렇게 지금 수급이 몰려오느냐 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바로 이번에 중국이죠. 중국 가이드라인에 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 공고 우선 공고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현재 HLB가 개발한 리보세나닙과 캄렌리 주막 병역요법 간암 1차에 대해서 간암 관련된 이제 치료제는 바로 HLB와 항서제약이 개발한 이 치료제를 먼저 써라 이렇게 우선 공고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등재가 됐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또 힘입어서 바로 이번에 NCCN이죠. 미국도 가이드라인 기관에다가 바로 HLB가 지금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게 또 신청이 완료되면 미국 51개 주
에서도 역시나 우선 공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HLB가 이번에 개발하는 리보세나니카 캄렌리주마베 병역요법이 굉장한 또 매출 극대화, 상업화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겠죠. 그걸 또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바로 미국의 보스턴이죠.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불리우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단지 같은 곳이야, 단지. 바이오 미국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에 바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HLB 지주회사를 시작으로 HLB 그룹 내 9개 계열사가 같이 또 뒤따라서 후속 주자로 이어서 올수 있도록 좋은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또 매출에 올리는데, 그리고 상업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바로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 바로 16개 파이프라인을 조성을 하고, 지금 바로 AACR이죠? 미국 아마케, 세계 3대 아마케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건데, HLB를 필두로 HLB 생명과학, 지금 테라퓨틱스 그리고 사이언스 등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면 역시나 좋은 이미지 심어줄 수 있겠죠. 누구한테?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해외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협업을 추가로 이루어내게 되면서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두경부암 치료법에도 리보세라닙이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제 확장성까지 다양하게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죠? 바로 로슈죠. 세계 제약바이오 1위 스위스 기업인 로슈도 이제 간암 치료제에서 부작용을 보여줬는데, 바로 리보세라닙과 캄렌리주마베 병역요법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1년 이상 테스트하고 관찰한 결과 전혀 부작용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죠. 이 무진행 생존 기간 역시 로슈가 19.2개월을 기록했지만,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22.1개월을 HLB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세계 1위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을 지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글로벌 라이벌 기업들이죠. HLB의 라이벌 기업들인 일본의 에자이, 그리고 미국의 베이진,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바로 FDA 신약허가, FDA 승인, 그리고 개발한 신약에 바로 NDA 시판호가, FDA 승인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지금 보이시는 곳은 잠수함의 전체적인, 그리고 뒤에 꼬리를 보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에자이라는 기업도 시총이 104%나 증가를 하게 되면서 껑충 시총이 뛰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 무려 400% 이상이 시총이 뛰어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DA 승인과 NDA 시판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HLB로서는 지금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찌 보면은 지금 안 좋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 더 빠져야 되지만, 이 엄청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가가 덜 빠지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죠? 바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강하게 한번 끌어내렸죠. 눌림목 구간이 강하게 끌어내렸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주한 포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 지금 NDA 시판호가 그리고 FDA 승인 전까지는 마지막 눌림목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냈죠.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ABC를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이거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의 기초 이론이죠. 상승 5파동, 하락 3파동, 전형적인 주가 상승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상승 5파동과 하락 3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바로 또
상승 오파동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근거는 무엇이죠? 지금 수급이 점점 더 몰려오고 있고 식었던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고 FDA 승인 바로 리보세라니까 캄렌리 주막 병역요법의 가남 1차가 FDA 승인과 NDA 시판허가가 나면서 매출이 극대화가 될 것이고 지금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CBBW 바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거를 토대로 그리고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토대로 어떻게 했나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걸 만들어냈죠.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그게 무려 9개 계열사 다 합쳐서 이제 7천억 원 정도 모았는데 이걸 이제 승인과 동시에 시판호가 동시에 어떻게 써먹느냐? 생산시설 그리고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써먹죠. 그래서 지금 대형 보험회사와의 접촉도 시도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뭐 광고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빨리빨리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가남 1차 치료제가 매출이 극대화되고 더불어서 2차로 나오는 위암 3, 4차가 또 이제 바로 FDA 승인을 들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임상 3상을 돌입했으니까 그리고 뒤따라오는 뭐 선낭암 그리고 폐암 같은 치료제들이 또 뒤따라오고 지금 현재 바로 HLB 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 이 치매 치료제까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대 중증 질환이죠. 바로 암, 치매, 뇌질환,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 현재 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대장으로 독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신약 개발이 쭉쭉 나온다. 지금 현재 1차 그래서 첫 번째 신약 이후에 뒤로 따라 들어오는 후속 주자가 굉장히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 치료제까지 개발하고 뇌질환 치료제까지 개발하기 위해서 뉴로베티라는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또 다른 벤처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주 물량 이번에 또 18,000주가 추가가 되면서 현재 상장 주식수가 1억 3,083만 364주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돼도 그렇고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된다. 지금 우리는 목표가를 잡을 때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죠? 바로 이제 그거는 제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죠. 주황갑식 또 얼굴 다시 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뒤에 보이시는 고속정 참수리 고속정이죠. 그리고 주포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목표가를 보통 우리가 이제 상장 주식수 그리고 멀티플 PBR이죠. 더불어서 이제 예상 매출인데 예상 매출을 IR을 22번이나 진행한 진양군 회장이 예측한 2조 4천억 그러면 2조에서 한 3조 정도 잡고 그리고 PBR 20에서 한 30 정도 그리고 거기다가 상장 주식수 1억 3,083만 364주를 곱하고 나눠 봤을 때 대략 30만원에서 40만원대가 나온다. 40만원까지 나오니까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거지 이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역시 이 투자 판단 또한 개개인의 판단이라는 거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의 대가도 없이 금전적 대가는 0입니다. 0. 그리고 그냥 제가 좋아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 관광지 그리고 산 바다에서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는 거고요. 가끔 사무실에서도 도움 드리고 뭐 많죠. 그런데 어떤 대가도 없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개인이 이제 개인한테 책임도 있다는 거 그냥 저는 제 생각이 이렇다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뭐 제가 여러 기간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이렇게 나름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다 틀리진 않습니다. 물론 다 맞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오늘 뭐 HLB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도움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또 어디에서 더 좋은 곳에서 뵐 수 있느냐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당연히 다음 내용에서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죠. 더 좋은 곳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무엇이 남았느냐? 바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는데 왕복 기름값이 한 15,000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편집을 하고 이제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영상을 옮기고 편집하고 업로드가 되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2일에서 3일. 그 정도는 아니구나. 그렇지. 이번에는 좀 빠르게 2일 정도 걸려, 2일. 그러니까 내일 올라간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입장료가 3,000원이에요. 이제 전함마저 보러 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또 그걸로 이렇게 보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보답해 드리겠죠.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면서, 지금 힘들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무조건 된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안에도 굉장히 멋진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갑니다. 야, 예전에 거북성과 함께 이제 뭐예요? 일본의 침략을 막았던 멋진 판옥선, 그리고 이순신 제독님의 이렇게 멋진 작품이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과 그리고 이순신 제독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살린 거북선입니다. 굉장히 멋져요. 금이 번쩍번쩍 그냥.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이렇게 축소시켜놨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배구요, 세종대왕함이죠. 이지스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베이자 전함이죠. 이지스함, 여기서 헬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벌컨포를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주포만 보여드리고 벌컨포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여기 굉장히 멋진 의자가 있는데 낭만적이죠. 여기서 이제 협동항공구조훈련 SSU 이렇게 뭐 이렇게 동영 같은 걸 보는 것 같고, 요 안에 보면은 요렇게 또 통신시설 같은 곳이 있습니다. 통신시설이 있고,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벌컨포, 두 개의 벌컨포를 보면서 이번에는 진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 위쪽으로 올라왔고,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곳이 한강이죠. 아름다운 물결 철렁철렁이고 있고, 저쪽에 서울함 전함이 있겠고, 다음 HLB 또 제가 도움드릴 때는 서울 전함, 서울함 앞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뒤에 두 개의 멋진 벌컨포를 뒤로 하고, 안에 또 이렇게 탄피들이 저렇게 안에서 들어가 있다게 이렇게 순서대로 발사할 때 두두두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발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